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뇌면역요법 시리즈 연강에서 알려드린 19번째 강의예요. 19번째 강의인데, 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식. 그래서 주제를 좀 간단한 내용이지만 따로 뽑아야 됐어요. 그래서 자폐 발달장애 아동의 뇌발달을 돕는 간식거리는 이걸 좀 주제로 했고, 부제로 뇌발달을 방해하는 간식하고 뇌발달을 돕는 간식, 이제 이렇게 강의를 주제를 뽑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식이요법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코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면 간식이에요. 제가 이제 식단을 짜드릴 때 주식에 대해서는 식단을 어느 정도 대체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짜드리기 때문에 영양에 별 문제 없게 하는데, 실은 간식에서 다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만큼이나 중요한 게 간식 문제구나 싶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간식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코칭을 시켜드리는데,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지금 따로 좀 독립시켜서 강의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쭉 빠르게 언급할 테니까 이거 꼭 보시고 주지하셔서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갖다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간식이 보면 탄수화물이나 유제품, 당분 위주의 간식 문화가 가장 그 주종을 이루는 거예요. 간식이라는 게 과자, 뭐 피자, 뭐 이런 거죠. 과자,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우유, 뭐 이런 걸 간식거리를 갖다 주는 게다 이런 종류입니다. 요구르트, 요플레. 그러니까 탄수화물, 밀가루죠. 주로 밀가루나 유제품을 갖다 이용한 그 간식거리가 많고, 당분 위주로 주죠. 사탕이나 뭐이 젤리나 뭐 마이쮸나 뭐 씹어 먹는데 다 단맛들이 많이 있는 당분 위주의 간식 문화를 갖다가 이제 자리 잡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간식 그러면 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잘못된 구시대 습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영양이 부족한 시대에 모래도 더 먹여서 아이들의 체중을 좀 늘리고 영양 상태를 더 풍부하게 만들려는, 좀 체격을 좀 키우려는, 막 이런 식인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던 시대에, 영양 부족 시대에 간식이라고 할수 있는 문화들이에요. 그때는 뭐 사실 그죠. 이런 것들 먹었을 때 체중을 늘리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비만 시대고요. 좀만 먹으면 자꾸 비만이 되는 게 문제죠. 체중이 과다한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과잉 영양에서 오는, 또 잘못된 독성 성분에 의해서 오는 자가 면역이 되게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탄수화물이나 유제품, 당분 위주의 간식은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은 절대 금지시켜야 됩니다. 몸을 갖다가 아주 필수 영양분을 갖다가 그 독성 성분 없이 필수 영양분을 정확하게 공급시켜주는 그러한 류의 그 간식거리로 바꿔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체 간식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릴 대체 간식거리 중에 논란이 되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이 유제품이 당분을 피한다, 피해라 식단을 이렇게 짜주면 그다음부터 과일을 갖다 엄청나게 먹이시더라고요, 과일. 과일 들어갔다 많이 먹여요. 근데 이 과일도 이 과당 자체는 설탕만큼이나 안 좋아요. 이거 비만 유발하고요. 장 안에 자폐 애들이나 발달 장애 아이들에선 칸디다, 곰팡이증 갖다가 강력하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절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식으로 과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쓰는 거는 득실을 따진다면 결코 득이요, 별로 없어요. 구태여 먹인다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을 대체하는 정도에서 쓰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식후에 먹는 간식이 아니라 식사 때에 식욕 촉진시키는 에피타이저 정도로, 식 전에 조금 과일을 갖다 먹는 거는 이 정도는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일을 좀 먹으면 본 식사량인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량, 양이 저절로 줄을 테니까, 공복감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아이들한테서 과일도 에피타이저로 권유될 수 있는 거지, 이 발달 장애가 있거나 ADHD가 있다면 이 과일에 있는 과당 자체도 곰팡이증이나 칸디다증류를 증식시킬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일 자체는 치료 중에는 금지해야 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영양 결손들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뭐 다양한 그런 그 영양소들이 과일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야채로 대신하는 게 맞아요. 야채로. 예. 그래서 제가 추천되는 간식거리 갖다 핵심적으로 한 4개 정도를 갖다 뽑아놨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조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드리고 싶은 건 야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채를. 과일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야채를 늘렸을 때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들어가져야만이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갖다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증식되고 유해균들을 갖다가 견제를 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섭취됐을 때의 장내 장 안의 건강 자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야채를 많이 먹이랄 때 이 착즙을 짜서 먹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착즙. 이거 이 착즙은 안 돼요. 착즙이라는 것들은 섬유질을 갖다 제거해내고 그 즙만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실제로는 당도도 높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착즙은. 이 식이섬유까지 통째로 먹이기 때문에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야채를 먹을 때 착즙도 문제지만 건조 야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근 말린 것들 이런 거 괜찮겠다 싶어서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품을 좀 보니까 야채를 말을 건조 동결 건조시킨 야채들을 갖다가 많이 과자같이 스낵같이 판매를 하는데 보니까 당질류를 갖다 첨가한 게 많아요. 당분을 갖다 넣은 게 많고 설탕을 첨가 노골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첨가물 없는 것들을 갖다 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건조 야채는 피해야 돼요. 첨가물 없이 소금간만 된 건조 과일은 제가 권유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요번에 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야채 간식은 다진 야채 전이에요. 왜냐면은 야채를 갖다가 살짝 쪄주든지 살짝 데친 상태에서 아주 잘게 다져버려요. 잘게 다져버려요. 그래서 애가 야채의 질감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야채의 질감 자체를 갖다가 느끼면은 거부하니까 야채의 질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곱게 다져내셔야 됩니다. 다져낸 다음에 그걸 갖다 전을 부치는데 밀가루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좋겠죠. 당연히 밀가루 대신에 아주 경증인 애들은 뭐 찹쌀 반죽이나 감자 전분이나 이런 걸 소량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이 칸디다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탄수화물도 좀 절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 계란이나 메추리알로 반죽을 갖다 할 걸 권유합니다. 요것도 계란이나 메추리알에 대한 알러지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란에 알러지가 전체가 다 많다면 메추리알로 반죽을 하세요. 에? 만약에 계란에 뭐 흰자만 반응이 있고 노른자가는 괜찮다면 노른자로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전을 갖다 붙여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그 간식거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를 갖다 스낵으로 만든 게 이거 아주 권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튀겨버리면 바삭한 식감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간식거리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튀길 때 어디다 튀기냐가 중요한데 올리브오일 같은 데 튀기지 마시고요. 고열의 안정성이 있는 오일에 튀기는 게 좋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코코넛 오일에 튀기길 권유합니다. 아니면 돼지 비계기름이죠. 그런 라드유라고 하나요? 그런 데다가 튀겨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코코넛 오일에 튀기기를 갖다 해서 바삭한 식감을 만든 다음에 아이들이 중요한 건 단짠이거든요. 단맛과 짠맛이 적절하게 느껴지면은 그 맛에 의해서 좋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자체 짠맛이 있으니까 스테비아나 자일리토를 갖다 튀긴 데다 이렇게 뿌려주면 단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삭한 식감으로 잘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 육류에서도 돼지 껍질 튀김 이게 아주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 돼지 껍질 튀김이에요. 이게 보니까 LCHF 연구소라고 해서 만든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돼지 껍질기 튀김 과자, 정확하게 돼지 껍데기 튀김 과자인데요. 이걸 갖다 검색을 쭉 해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돼지 껍질 자체는 정말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콜라겐 성분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장내의 미생물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탄수화물은 성분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분도 없고 근데 이게 어디에 튀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돼지 껍데기 튀김 갖다 돼지
기계에다 튀겼더라고요. 라드유겠죠. 그래서 이 육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가급적이면 요 돼지 껍질 튀김을 먹으면 바삭한 느낌 때문에 애들이 과자로 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 스낵으로 해조류나 돼지 껍질 튀김을 갖다 스낵으로 준다면 아이들은 큰 무리 없이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간식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더 한 번 더 나간다면 이 야채나 해조류 말고요. 실제로 단백질 갖다 그랬다면 해물이나 어류에 건식 간식을 갖다 줄 걸 권유합니다. 뱅어포나 새우, 멸치 같은 것들 갖다에는 알러지가 있는 경우들이 적으니까요. 요게 작은 것들은 코코넛 오일에 튀기고 스테비아 처리를 해서 단짠을 만들어서 주면은 애들이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오징어 채나 쥐포, 말린 문어, 코다리, 노가리 등 이런 해물류를 갖다가 알러지 반응이 좀 적으니까 이런 해물류에는 단백질도 있고 필수 지방산도 많으니까 이것들 갖다 말린 것들 갖다 씹으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 간식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필요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이게 간기 있는 건 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념 처리 갖다 미리 한 것 안에는 그 이 안 좋은 인공 조미료가 첨가된 그 이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 아주 생으로 담백한 그 가미가 안 된 걸 사셔서 아이한테 맞게 가미를 하시래요. 가미를 하는데 그건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넣고 간기를 높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간식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아이가 그 간식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오히려 뇌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간식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첨가하자면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설탕이나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무설탕 사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이 되고 향료가 들어가 있는데 또 천연 향료로 만들어서 그냥 캔디예요. 이런 무설탕 사탕도 있고 우유나 버터 없이 100% 코코넛 초콜릿도 만들어져 있는 거 있고 막 이런 게 가능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 식감을 만들 수 있는 대체 간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절제되고 우유도 없고 탄수화물 양도 많지 않은 과당도 없는 상태의 간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아이들은 이 제형 자체에도 습관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던 애들은 자꾸 사탕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무설탕 사탕이라도 자꾸 입에 막 그 길들여진 애들은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사탕을 먹는 거 보면 그냥 그 욕구를 갖다 절제하지 못하고 같이 먹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 애가 무설탕 사탕 먹는데 다른 애들은 그 일반 사탕 먹을 때 그거 금방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아예 그런 습관이 안 드는 애들은요, 아이들이 사탕을 먹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즐겨 먹던 간식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즐겨 먹게 돼요. 미각세포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해한,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습관 자체를 갖다가 건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요 네 가지를 위주로 하시고요. 정이 불가피한 경우 무설탕 사탕이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코코넛 초콜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긴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무해한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통해 갖고도 한번 대체 식품들을 갖다가 간식으로 찾기를 권유합니다. 자, 주식을 갖다 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식에서 식욕법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는 간식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간식이 통제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건전한 간식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아이들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